우리 그 뭐 공통 질문을 좀 오늘 좀 몇 개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제가 공통 질문을 좀 아침에 제가 좀 숙지를 했는데 네. 아, 벌써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숙지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까먹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다. 네. 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지금은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다? 분명히 정신으로는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몸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그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더 이상 먹으면 그렇죠. 살쪄 하지만 이미 손이 힘들어 그렇게 제가 어제까지 술을 이제 그만 마셔야지 했는데 뭐 손은 이미 가 있고 아. 정신을 차려버려 그렇죠. 취해 있고 예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 두 분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했지만 막 그렇게 막 아침에 예. 일어났을 때는 오늘은 좀 공복으로 지내볼까 하고 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이렇게 그렇죠. 네. 아. 오늘은 면을 먹으면 안 된다. 네. 근데요. 근데 저녁 때 생각해 보면 벌써 먹었네. 뭐 이런. 벌써 먹었네. 벌써 옛 이야기예요. 예. 예. 아 벌써 지나간 이야기. 아 지나간 이야기. 어. 예. 사실 저는 두 분보다는 훨씬 후배지만 예? 이게 소화. 예? 왜? 저 후배. 아 그러세요? 예. 저 올해 혹시 실례지만. 아 저는 4학년 9반. 4학년 9반. 아 그럼 저보다 형님이시네요. 네, 네 조금. 예. 제가 이제 3학년 8반. 정말요? 예, 예. 나이가 들면 자꾸 나이 뭐 38 이렇게 하고 3학년 8반, 뭐 4학년 9반. 아니, 제가 우리 나이 원래 같은 반도 아니고 같은 학교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아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네. 대부분 다 친구처럼 느껴져요. 아, 그렇죠. 아. 요즘 사람과 옛날 사람이라는 네. 단어가 있잖아요. 요즘 사람과 옛날 사람. 네.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 아, 저요? 왜 너무 자연스러웠죠, 토크가. 아니, 제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나? 예, 그러니까 저희 나이 차이 예, 얼마 안 나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대표님이 딴 건 모르는데 나이에 되게 예민하시네. 네.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생각하세요. 아, 저요? 예, 옛날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저는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문화. 아, 문화의 차이. 어떤? 제가 아들이랑 얘기하다가도 보면 전혀 모르는 단어를 얘기하면 아, 이게 뭐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찾아보고 또 해서 같이 어울리면 요즘 사람인 것 같고 아이들이 쓰는 표현이구나 하고 포기해버리고 나만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재밌었던 게 예전에 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요즘에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넌 이거 알아 하면서 아버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왜 너가 그게 왜 요즘 거라고 생각을 해. 너 요즘 아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 뭔지 알아? 했더니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서 마찬가지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저기 저 아버님도 억지를 많이 부리시네요. 예.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아, 예.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요즘 분들만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어울려 살아야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서로 간에 이해하려는 노력,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또 말씀을 마무리를. 굉장히 좀 예. 대학로에 어울리는 예, 예. 굉장히 좀 깔끔한 지적인 마무리가 아니었나. 버스킹 강의가 이번에 약간 드네요. 좀 많이 웃기시네요.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아침 운동을 안 해가지고. 아침 운동을 안 해서. 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배우라는 직업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이제 주인공이 있고 네. 또 누군가는 단역과 보조 출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생에 빗대어 봤을 때 네.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공 같은지 아니면 단역 같은지 혹시 어떠세요? 대표님이시니까 뭔지 주인공같이 이렇게 사실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아니에요. 저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할 때 누군가는 불행할 수 있다. 나로 인해서.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누구의 행복 때문에 제가 불행해질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갈 때 그럴 때 마음이 편한 것 같고요. 그걸 인정 못하면 적대시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저 사실 궁금한 게 네. 유재석 씨는 어떠세요? 주연 같으세요? 아니면 솔직히?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자리에 있을 때도 가운데 서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참 이중적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스스로가. 어떨 때는 막 사람들한테 막 웃음을 주고 싶은데 한편은 또 그렇다고 막 저한테 이렇게 박수를 받거나 저를 너무 칭찬해 주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 게 좀 너무 부끄러워서 뒤로 숨고 싶고.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좀 가끔은. 참 신기해요. 맞죠? 신기해요. 예. 본인은 좀 약간 저는 항상 내일은 내가 슈퍼스타라는 마음으로 내일은 내가 슈퍼스타 그래요 네. 그럼 대표님도 원래 예전부터 이런 공연 쪽으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가톨릭의 가스펠 가수거든요.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가수를 하다가 지금도 활동은 하고 있지만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공연 기획도 한번 해봐. 네, 해봤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요? 예. 그럼 혹시 뭐 괜찮으시다면 네. 그냥 뭐 버스킹 공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이른 아침 우리를 좀 맑게 해주는. 아, 힘듭니다. 무료로도 힘들고요. 아, 무료로 힘들다고요? 아, 살짝만큼 어떤 노래 좀 좋아하시는지만 그냥. 발라드하고 좀. 아, 발라드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슬픈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 예? 아유, 아침부터. 아니, 저녁에 저희가 다시 찾아가서 그때 촬영을. 아, 좀 해줘요. 대표형, 네. 한번 해줘요. 네. 아, 형님. 아니, 근데 이게... 아, 형님, 한번 해줘요. 예? 아, 물 한 병. 아, 물이? 아,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생기셨네요. 저희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과입니다. 저 그냥 이런 노래 좋아하는데. 아, 그래.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그냥 내가 어울린다.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아,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갈 수 없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박수! 예. 아, 좋았습니다. 아, 대표님. 아, 좋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아침부터 목이 안 풀려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아, 목은 안 풀려도 저희 방송이 잘 풀려서. 네. 네. 말씀이 좀... 누군가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입니다. 아, 분명히 대표님이 얘기하셨죠. 퀴즈를 해서 맞추신 100만 원을 드립니다. 아, 예,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네. 자, 저희가 한번 좀 바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유키스? 네. 아,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를 좀 선택을 해보세요. 네. 야, 역시 대표님이 딴 거 모르는 나이에 되게 예민하세요. 나이야 가라. 다음 중 나이를 달리 부르는 명칭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20세 이립, 2번 50세 지천명, 3번 61세 환갑, 4번 70세 고희. 어, 갑자기 하니까 막 헷갈리는데요. 1번이요. 어, 왜요, 1번? 아니, 그런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자, 만약에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1번 20세 이립. 정답! 어! 정말요? 맞습니다. 아, 20세는 약관입니다. 아,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와, 예. 잘 쓰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저희가 틀어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김광석 씨 노래 중에 아무거나 틀어주시면. 아, 어떤 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나 뭐 뭐든. 서른 줌에. 네, 서른 줌에. 서른 줌에. 아, 또 나이와 관련된. 아무리 대표님이 딴 거 모르는데 나이에 되게 예민해요. 나이에. 1박 2일 출장 잘 다녀오신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오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